질문하신 분 꿈이 뭐였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꿈을 포기하셨다고 말한 게 굉장히 섭섭해요. 왜냐면 이제 뭐 꼭 20살에서 30살 때까지 꿈을 이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꿈들이 있고 계속 그걸 이뤄나가야겠다라는 강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근데 막연하게 이게 하고 싶을 때 난 안 되겠지, 난 힘들겠지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못 다가가는 것 같지만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될까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하고 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계획들을 만들고 하나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그 느린 속도긴 하지만 네,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 많은 선배들하고 같이 막 거기 나온 하와이안 댄스처럼 길거리에서 공연하다가 경찰들한테 막 쫓겨다니고 그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게 한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30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아마추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음악을 합니다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그나마 스스로를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시지 마시고 폴 포츠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속 그 꿈을 품고 한 걸음씩이라도 다가가면 네,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냥 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송국영 씨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음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일을 이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이 아니라 뭐 5년, 10년 뒤에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거고 노래는 계속 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래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노래 잘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병준 씨. 아, 네.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직장 생활 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직장 생활 그냥 널널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직장 생활도 굉장히 빡세고 음악 생활도 저랑 같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고 직업이 계속 바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이제 중학교 때 음악 너무 좋아하다가 고등학교 때 드럼 치는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치게 하려고 이렇게 더 멋있는 거 치려고 내가 더 멋있는 거 치면 얘가 못 치겠지 해갖고 시작한 게 드럼이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게 되다가 취미로 계속 했어요.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다가 사실은 제 전공은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사진 스튜디오에서도 일도 거의 2년 가까이 했었고 그러다 또 그만두고 카메라 회사에도 마케팅부에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지금 여기 처음 말씀드린 건데 시각청도 다녔어요 저는. 별일을 다 했죠. 네.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바뀌는 와중에 음악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친구를 못 치게 하려고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게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세술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훈계하려고 하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연한 계기에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냥 자기가 그거를 이룬다고 계속 생각을 하래요. 그러면 된다고. 근데 그게 얼추 저랑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잃지 않고 그거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비슷한 게 되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바뀌어요. 하고 싶은 게 또 생기고 그럼 또 그거 생각하고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제가 뭐 꿈을 완전히 이뤘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가까이 왔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듣다 보니까